반전체로 돌아온 반전체 우리 슈퍼주니어 신곡을 드디어 네. 한번 아.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자 소개해줘 은혁 씨가. 네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내는 앨범이라서 멤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네. 어떤 앨범 전체적으로 참여를 일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참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타이틀곡 선정도 오랜 회의 끝에 네. 결정이 됐는데 바로 블랙스트라는 곡이 블랙스트. 이번 저희 타이틀곡입니다. 정작 아 이거 싱글이에요 앨범이에요? 앨범 정규앨범입니다. 아 정규앨범이에요? 네. 저희의 8집 정규앨범이고 얼마 전에 공개된 선공개곡 비처럼 가지 마요라는 또 발라드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네. 이 노래는 동해 씨가 직접 작사 작곡. 그러니까 앨범에 한 곡 다 소개하지 마시고 그런 타이틀곡만 먼저 소개해 주세요. 아 타이틀곡만요? 예. 그거는 자 다음 사람이 자 다음 사람이 나 뒤에만 나오는데 형이 그래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 누구예요? 야 예상이 어 예상이가 그럼 예상이 형 노래죠 거의. 네 블래스트는 장르가 일단 뭐예요 장르? 댄스곡입니다. 송라이팅 누구였어요? 외국 사람이었어요. 예 유럽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 이름이 어떻게 될까? 이브라이모비치인가? 이브라이모비치인가? 세대에서 제일 유명한 이브라이모비치 아니에요? 지금은 스웨덴 거 아니야? 네. 웃겨라 그랬어. 이브라이모비치 축구 선수인데. 스웨덴 사람 아는 사람이 이브라이모비치 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중요한 건 스웨덴이 아니라 또 덴마크야. 그래서 어떤 장르에 어떤 슈퍼주니어가 블랙 수트를 입고 네. 멋지게 당신들을 네. 한번 꼬셔보겠어. 아, 왜 그런 노래입니다. 왜 검은 정장을 입고 그러는 거죠? 그건 동해가 알고 있어요. 네. 아.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패딩을 입어야죠. 하나 맞춰야 돼요 이제. 네. 이제 수트를 하나 맞춰야 되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신동이 형이 정장 입긴 입어야겠고 좀 뚱뚱해서 날씬해 보려면 검은색을 입어야 돼. 너희들 지금 게임하니? 네. 이어바라기 게임해? 그래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식이든 뭐 경조사에 특별하게. 블랙 정장 꼭 하나씩 입어야 돼요. 제일 무난한 색깔이기도 하고. 이왕 맞출 거면 오케이. 블랙으로.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뭐 그런 느낌이군요. 약간 그죠? 네. 아 그렇죠. 아 블랙 슈트. 네네.